자, 태연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태연이가 네. 조금 똑똑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?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. 날쇠다, 날쇠다, 날쇠다 이런 거. 저도 비슷한 것 같은 게 약간 퓨마처럼 퓨마가 좀 날쌔니까 약간 두뇌전이 빠르고 좀 언행이 빠른 친구? 제 뭔지 알 것 같아요. 뭐죠? 뭐라고 하죠 그거를? 두뇌회전? 아니 그 말고 영약하다? 아 영약하다 나쁜 거지. 쏘리. 아 그래 상황 판단. 그렇지.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? 좋은 맞아요, 선택을 맞아요.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팀 내에서 태현 씨 약간 그 약간 위치나 포지션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. 현명하고 신중하고. 그 마지막으로 태현 씨 뭐 같아요 그게? 저요?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많이 보는 사람.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어. 저 진짜 많이 보거든요. 그럴 수도 있어. 동물에 관련된 거니까. 흉마 있다? 그럼 바로 눌러. 아 진짜? 아 약간 동물들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. 그러니까 얘가 막 전 별로 안 궁금한데 형 호랑이가 막 내려왔대요 막 이러면서 아 맞아, 그래? 맞아. 형 빨리 영상 봐봐요. 맞아. 난 별로 안 보고 싶은데. 아니 호랑이가 민간에 내려왔대요. 숙대파 주로 만들어왔대요.